안녕하세요. 반갑죠? 오늘은 금강경의 물들다 2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산청 홍덕사에서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내용 중에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번뇌의 꼭두각시인데, 그 중에서도 분노를 예로 들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사라진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자기가 범부인지 아닌지. 범부는 봐도 잘안 사라져요. 이게 범부예요. 그런데 금강경식으로 볼때 수다원쯤 되면 저항력이 생기니까 보면 사라지기는 사라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린다. 이게 수다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다함은 보면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지만 여기는 보면 금방 사라진다. 이쯤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나함이 되면 이제 진짜 보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아라함은 뭘까요? 사라질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속아서 보지 않으니까. 아예 사라질 것조차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아라한입니다.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다원이나 사다함이나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나는 수다원이다, 사다함이다, 아나함이다, 아라한이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금지어처럼. 이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라. 무슨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그런 사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라하니 왜 아라하니라고 자기가 아라하니라고 말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그런 일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착각이에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아라한들의 선언이 있어요, 선언. 아라한이 되면 나는 아라한이다라고 선언을 하지는 않지만 뭐라고 선언을 하냐면 교재에 217페이지 맨 밑에 보면 나의 생은 이미 다 했고 범행은 이미 확립되었고 해야 할 일은 다 마쳤기에 다음 생을 받지 않는다. 이게 경전에 등장하는 아라한들의 정령구에 해당되는 아라한 선언입니다. 이 이야기 무슨 뜻이냐면 아라한이 본인이 아라한이 되면 내가 아라한이 됐다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100% 알까요? 모르는 경우도 있을까요?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경전에서 보면 본인이 아라한인지 몰라요. 근데 부처님께서 가셔가지고 아라한이라고 인가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만큼 많은 아라한들은 본인이 아라한이 되면 압니다. 이게 뭐냐면 해탈지견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해탈지견이 해탈에서 생겨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해탈에서 생겨나는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나의 생은 다 했다. 배워야 할 것은 전부 배웠다. 나의 생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라하니 자기를 아라하니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눈 있는 자 누구 나와서 보라. 이것은 부처님의 정형구예요. 부처님께서는 본인의 법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이들의 자격 요건을 높게 설정을 하셨을까요? 낮게 설정을 하셨을까요? 낮게. 얼마나 낮게냐면, 눈만 있으면 누구나 그 자리에서 직접 볼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이건 누구나 와서 보라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앞에 정형구가 또 있어요. 앞문장이. 그게 뭐냐면, 불사의 문은 열렸다. 불사의 문이 열렸다. 죽지 않는 가르침이 열렸다.
그러니 이 가르침을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조건과 교육 수준과 다양한 기준들에 상관없이 부처님을 만나서 불사의 문을 그 자리에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라한이 되면 불사의 문을 열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면 불사의 문이 들어간 걸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 안심이 완전히 완성됐다라는 거잖아요. 안심의 힘이 아주 강해졌다. 열반에 들었다는 건데 우리가 그 안심의 힘이 무엇인지 아라한의 마음이 무엇인지 열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언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보라. 지금 보라. 지금 보라. 부처님은 분명히 뭐라 그러셨냐면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이 순간 열반의 끝자락을 보는 방법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방법. 직접 한번 봐볼 겁니다. 뭐가 열반의 마음이고 안심의 마음인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처님과 중생은 같은 세계에 살까요? 다른 세계에 살까요? 같은 세계에 사는데 뭐가 다른가? 인식의 방식이 다릅니다. 중생은 무명에 물든 이분법적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세상을 부처님은 이분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인식으로 바라본다. 그러니까 한 명은 선글라스 끼고 한 명은 안 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명은 빨간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개요. 자기가 선글라스 꼈다는 것조차 잊어버렸어. 너무 오래전에 껴가지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세상은 어때요? 빨개요. 근데 선글라스 벗은 사람이 있겠죠? 벗은 사람이 이 세상은 빨갛지 않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 빨간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올바른 세상, 원래 세상을 보기 위해서는 뭘 더 얻어야 돼요? 뭘 더 배워야 돼요? 뭐 부족한 게 있어요? 아니라 쓸데없이 선글라스 끼고 있으니까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쓸데없는 걸 덜어내는 과정만 하면 우리는 부처님이 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인식의 벽이 있어요. 이게 바로 부처님의 세상과 중생의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비 오는 소리니까 노이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운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불교에는 정말 다양한 전통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부처님께서 이런 허락을 하셨어요. 어떤 허락을 하셨냐면 본인이 살아가던 세상,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가시던 지역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기후가 다를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 문화가 다를 수 있나요, 없나요? 그 사람들의 다양한 언어나 문화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 가서도 똑같은 비유로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비유로서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문화와 시대에 따라 가르침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엄청난 다양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눈 있는 자 누구나 와서 지금 이 순간 볼 수 있는 그 닦아야 되는 마음의 고향을 각자 다른 언어로 표현을 합니다. 초기 불교를 배울 수 있는 저기 남방 수행 전통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을 뭐라 그러냐면 자연스러운 사띠라고 얘기를 해요. 자연스러운 사띠. 사띠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깨어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럽다 이건 뭐냐면 정견으로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견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팔정도 중에 정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념의 상태, 지혜를 바탕으로 한 깨어있음의 상태. 금강경에서도 자연스러운 이게 뭐냐면 무상, 사띠 이게 뭐냐면 무주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사띠는 무주상이라. 그 다음에 티베트로 가잖아요. 티베트로 가면 티베트 수행 중에서도 마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최상승선에 해당되는 족첸 수행이라고 하는 수행이 있는데, 그 족첸 수행에서는 무엇이 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마음이 깨끗해요, 번뇌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럼 그 번뇌로부터 사라진 마음, 번뇌로부터 해방된 마음,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그 마음 있죠? 그러니까 딴 거 더 필요 없이 번뇌로부터만 자유로워진 그 마음, 그 마음을 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수행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번뇌로부터 풀려나는 감각을 익히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 다음에 선수행. 우리나라는 선불교니까 선수행. 그 중에서도 보조국사 진을 스님의 수심결에서는 이런 마음을 공정영지라 그래요. 공정영지. 공정영지. 오늘 수심결 속에서 도대체 일상무상 무상분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뭘 봤냐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차이가 도대체 뭔가. 그걸 이 언어로 이야기하면 공정영지를 얼마나 갈고 닦았는가, 공정영지에 머무르는 힘이 얼마나 강한가, 공정영지의 빛이 얼마나 강렬한가, 이것에 따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까요? 자, 수다원이 분노를 했어요. 그럼 어디로 되돌아가야 돼요? 공정영지. 근데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한다 그랬죠? 이게 수다원이라 그랬잖아요. 범부랑 무슨 차이가 있는가? 범부는 공정영지를 몰라.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돌아갈 곳 없이 헤매는 불쌍한 중생이 바로 범부고, 돌아갈 마음의 고향이 공적영지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갈고 닦아서 그 마음에 힘이 생긴 존재를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공정영지를 수다원 되면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우리 성덕사에 보면 뒤에 부처님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부처님이 정법명렬해라. 정법명렬해는 누구냐면 관세음보살의 전신이에요. 전신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관세음보살님이 범부로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관세음보살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은 범부 이전에는 누구였느냐 이거예요. 정법명렬회였다. 정법명렬회가 중생을 효과적으로 구하기 위해서, 대자비심을 닦기 위해서 일부러 범부가 된 거예요. 지금 다시. 그래서 수행을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비심을 완성한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정법명렬회를 모신 이유는 요 구원성불이라고 하는 사상을 정법명렬회를 친견하시는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구원성불이라고 하는 건 관세음보살님이 지금 깨달음을 얻으신 게 아니라 원래 아주 옛적부터 깨달음을 얻으신 존재다. 이런 사상이 구원성불이에요. 그런데 저 구원성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상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관세음보살님만 옛날부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원래 중생이 아니라 원래 부처님이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기다가 칠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CG로 넣어주실 건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인식의 벽이 있다 그랬어요. 중생의 마음. 그러면 그 중생의 마음이 공정영지를 갈고 닦으면 부처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안심을 갈고 닦으면 부처님의 마음인 금강심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금강심을 갈고 닦으려면
나에게 있어야 갈고 닦을 수 있어요. 없어도 갈고 닦을 수 있어요.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갈고 닦는 거고, 없으면 주워와야 돼. 얻어오든지, 돈 벌어서 사오든지. 없으니까. 아니, 없는 걸 어떻게 갈고 닦아요? 그런데 금강경 속에서는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중생에게도 금강심이 있다 그러셨어요. 이 얘기는 나에게 원래 부처님하고 똑같은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 전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바로 이 구원성불인 거예요. 왜 금강심을 지금 중생이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가지고 있어요? 원래 성불했었으니까. 우리가 어떤 서원을 가지고 지금 다시 이 중생 노름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그건 각자 성불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명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깨달으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특별한 석가모니 부처님만 원래 깨달으신 분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생이 모두 다 원래 깨달은 부처님이었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 눈 있는 자 누구 나와서 곧바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일단 금강경부터 보죠. 금강경 속에 분명히 힌트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가 있냐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다원이 중요한 거예요. 수다원이. 왜냐하면 범부와 성인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수다원이기 때문에, 수다원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보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수다원은 성자의 흐름에 든 자라고 불리지만 들어간 곳이 없으니. 아, 이거 참 멋진 표현이에요. 기가 막힌 표현이라. 성인은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 게 성인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왜 불안해졌어요? 대상에 들어갔으니까. 수다원부터는 들어가도 돌아올 곳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범부는 아예 저항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저항을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주 중요한 힌트인데, 아무데도 안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색, 성, 향, 미, 촉, 법, 어떤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것을 수다원이라고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우리가 색, 성, 향, 미, 촉, 법에 들어가 있는 마음, 사로잡혀 있는 마음, 이건 중생의 마음이에요? 아니면 성인의 마음이에요? 중생의 마음. 들어가 있고 사로잡혀 있는 건 중생의 마음. 그러면 들어가 있고 사로잡혀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망심이 되는 거예요. 망심. 성인의 마음은 그 망심으로부터 벗어났는데, 벗어나면 그 마음에서 딴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마음 그대로 공정영지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심을 공정영지심으로 바꾸는 방법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 훈련을 해보면, 이게 뭐냐면 무주의 훈련인데, 이 무주의 훈련을 하면 우리가 곧바로 공정영지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금강경에는 사실은 저 공정영지 이런 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불성 이런 말 나와야 안 나와요. 금강경에 한 번도 안 나올걸요? 안 나와요. 그러면 말도 안 나왔는데 그 말을 자세하게 설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래서 제가 다른 텍스트를 끌고 온 거예요. 수심결. 이제 수심결에서는 무주를 어떻게 연습을 시켜서 그 무주를 통해서 경험하는 마음이 어떻게 공정영지한 마음인지를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진리에 들어가는 길은 많지만 그대에게 한 길을 가리키어 원천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그대는 저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가? 예, 듣습니다. 상황을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공정영지심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참을 설명을 한건 경험하게 해준 거예요? 개념을 이해시킨 거예요? 개념을 이해시켰죠? 이거는 달을 본 거예요? 손가락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학인이 아주 똑똑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제가 손가락은 이해하겠는데 달은 지금 못 보겠으니 지금 이 순간 내 마음 속에서 달을 바로 보여주십시오. 지금 곧바로 내가 공정영지심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굉장히 똑똑한 요구예요. 그러니까 한참을 설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공정영지심을 볼 수 있는 수행의 길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길을 보여주겠다 이거예요. 자,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의 마음은 복잡해요, 고요해요? 평소보다 고요하겠죠? 평소보다 고요하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고요해요, 안 고요해요? 완전히 고요하진 않죠? 그것보다 조금 더 고요하게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빗소리가 끊겼네요? 빗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까마귀 우는 소리와 까치 지저귀는 소리를 들어보라 그랬는데,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까마귀 우는 소리, 까치 지저귀는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그럼 그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공정영지심을 만들어요? 없는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면 미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더 망심으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꿔봐야 돼요. 지금 있는 소리가 에어컨 소리가 있네요? 에어컨 소리? 자, 제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에어컨 소리를 한번 귀 기울여서 들어보세요. 3초간. 하나, 둘, 셋. 마음이 다른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저 소리를 듣는 순간, 다른 생각들로부터 복잡했었던 마음들이 고요해져요, 안 고요해져요? 만약에 안 고요해진다면 안 되는 거라. 저쪽으로 자신의 주의력을 못준 거예요. 왜? 사로잡혀 있는 생각에 너무 강렬하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저쪽으로 생각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소리를 듣는 것을 성공을 했다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기가 색성향 미촉법에 빠져서 머물러 있었던 대상들이 사라져버리죠. 만약에 이게 실체가 있다면 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라진다는 건 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 사라지고 나니까 시끄러웠던 마음이 고요해지죠. 적. 고요할 적. 그래서 마음이 공적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공적해진 마음은 흐리멍텅해요? 이렇게 흐리멍텅해요? 마음이 고요해져가지고 잠이 와요? 아이고, 졸리다. 이렇게? 마음이 고요해져가지고 다른 대상 아무것도 감각도 못하고 이 느껴지지도 않는 무기에 빠졌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저 에어컨 소리를 들어보라는 그말 때문에 마음이 딱 고요해지니까 아마 제가 지금 하는 목소리, 말의 목소리와 내용, 설법이 훨씬 더잘 들릴 거예요. 이게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에 사로잡히지만 않으면 대상을 신령스럽게 아는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항상 사로잡혀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거에. 옷 좋아하는 사람은 옷만 보면은 이렇게 왜 남성들은 이쁜 여자 보면 이렇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사로잡혔다.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살아가니까 마음이 시끄러운 거라. 이걸 보고 망심으로 살아간다 그러고 이런 존재를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한들이나 수다원 사다함, 그리고 공정영지심을 갈고 닦는 범부들. 아직 성인의 경계까지는 안 갔지만, 그걸 갈고 닦는 범부들은, 그걸 갈고 닦는 사람들은
망심으로 살아가는 비율만큼 공정정지심으로 살아가는 비율도 점점점점 수행함에 따라 높아진다는 거예요. 즉, 마음이 고요하게 살아가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마음이 고요하면 멍청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고요해지면 생각이 훨씬 더 예리하고 활발발해지고 그리고 영민해지는 겁니다. 감각이 훨씬 더 잘 보는 거예요. 대상을 금강경 여리실견분 제5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에 이랬죠. 무릇 상이 있는 대상들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기 시작할 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상에 상이 있으니까 거기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을 할 때, 실체가 아니면 더 자세히 볼 거 아니에요. 더 자세히 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그 실체를 볼 가능성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생각하면 못 봐요. 모른다고 생각해야 그 문제도 해결하고 그 진실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공정정지심을 쓰고 산다니까요. 마음이 아주 복잡해요. 마음이 아주 우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집을 가야겠어요. 그래서 맛집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어요. 음식이 딱 나오는 순간 복잡했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사라지죠. 그 복잡했었던 마음들의 실체가 있었다면 그게 사라져야 안 사라져요. 근데 공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상에 마음을 딱 두자마자 공한 것은 사라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대상 음식을 맛있게 먹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고요하니까 똑같이 이 대상을 느끼는 감각도 무뎌져요? 아니면 맛이 잘 느껴져요? 맛이 잘 느껴지지. 신령스러운 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공정경지를 우리가 쓰고 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뭘 모르느냐? 그 마음을 닦으면 자유로워진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방수행에서는 자연스러운 사띠를 확립하는 것, 사띠빠따나가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티베트 수행에서는 이 마음을 연습하라고, 이 마음이 불성이라고 강조하는 것이고, 선수행에서도 이 마음이 바로 일상심이고 평상심이고 한 공정영지니까 이 마음을 연습해라 이거예요.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이 힘이 강한 사람은 대상에 뺏겨서 그 대상에게 화가 날 때도 곧바로 이 공정영지로 되돌아오면 돼요. 어떻게? 가장 쉬운 건 소리를 들어보거나, 대상을 눈으로 보거나, 촉감으로 무엇인가를 느끼거나, 수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보통 호흡을 바라보거나, 이걸 하면 마음이 공정영지가 되살아나는 이유가 그렇게 자신이 빼앗겼던 사띠 주의력을 원하는 곳에다가 두고 깨어있음의 힘을 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밝아진다. 이것이 아주 강렬해진 분들, 공정영지의 힘이 정말 강렬해진 분들, 이런 분들이 해일로 후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후광이. 대부분 호흡 수행을 하니까 여기에 후광이 드러나는 거고요. 또 두 번째 많이 이제 집중 대상으로 삼는 게 아랫배거든요. 아랫배에다가 집중을 하니까 여기에 후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두광, 신광.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후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두광과 신광. 괜히 거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데나 랜덤으로 나타날 거면 여기 나타나고, 아니면 여기 나타나고, 아니면 발바닥에 나타나고 이래야지. 왜 여기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겠어요? 그것도 절에서만 여기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요? 아니면은 교회에서도 해일로가 여기 나타나요? 보통 여기는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여기는 잘 안 나타나요, 또 교회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수행 전통이 여기다가 사띠를 두는 수행 전통이 크게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 신선도를 닦는 도교에서도 여기에다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탄저노파니까? 공통이라 그건 뭐냐면 마음이 모이면 빛이 난다. 마음이 모이면 빛이 난다. 이 빛이 뭐냐면 공정영지가 밝아졌다. 우리가 너무 열반의 마음, 성인의 마음, 깨침의 마음, 안심의 마음, 무위의 마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이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러면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싫어할까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어렵게 수행을 했고 나는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수행을 하는데 저 스님은 맨날 나와가지고 쉽게 설명하고 쉽다 그러고 그럼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 같을까요? 안 같을까요? 그분들은 본인의 상태나 본인의 개념에 법집이 잡혀있기 때문에 저를 싫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 그러시잖아. 불사의 문은 열렸다. 눈 있는 자 누구 나와서 지금 보라. 이 공정영지심을 갈고 닦으면 이 마음 속에 불사의 문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심법문인 거예요. 처음부터 안심해라. 끝까지 안심해라. 언제까지? 금강심을 완성할 때까지. 금강심이 바로 안심이 지극해진 상태가 금강심입니다. 그 안심을 갈고 닦으면 그게 바로 불사의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하고 쉽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까? 공정영지심 닦으면 그만이라. 근데 이제 닦는 게 어려울 수 있겠죠. 닦는 건 실제로는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탁구를 아주 잘 치거든요. 근데 탁구를 아주 잘 치는데 레슨을 처음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주 모범적인 폼이 이렇게 보여지는 사진을 붙여놨어. 그리고 관장님이 저 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맨 처음 간 날부터. 그럼 얼마나 쉬워? 이렇게 치는 거다. 쉬워요 안 쉬워요? 근데 10년을 쳐도 이렇게 안 돼요 잘.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다라는 그 논리나 사실은 쉬울지 모르나 자신의 망심으로서의 악심을 버리고 실제로 이 폼이 나오기 위해서는 좀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치는 거다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쉽게 생각을 못하면 기준이 없으니까 이런 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어떻게 연습하면 이렇게 연습해. 진짜 운동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쳐 이렇게. 마찬가지로 수행을 하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공정영지심을 안 닦고 뭘 닦냐면 탐심을 닦아. 이게 뭐냐면 탐욕으로 수행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수행을 하려면 공정영지심을 활발하게 만드는 게 수행이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뭘 하냐면 탐욕을 활발하게 만들어요. 수행을 하면서 화를 내 계속. 분노를 활발하게 만들어.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면 돌을 닦아서 거울을 만들려고 한다. 또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모래로 쌀밥을 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심결 속에서는 이런 행위를 우치선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수행이다. 제가 앞으로도 안심을 설명을 할 때 공정영지라는 단어를 계속 쓸까요? 아마 안 쓸걸요? 제 성향상 아마 안 쓸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 가면은 제가 잊어버려 공정영지라는 단어를. 그래서 공정영지가 금강경에서는 안심이다. 이걸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안심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안심. 그리고 그 안심은 깨어있음, 무주와 깨어있음은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이건 깨어있음이 아니에요. 이거 얼빠졌다 그래요. 여기에 머무르지 않는 걸 무주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깨어 있는 걸 깨어 있음 사띠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는 방법, 구체적인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몸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깨어있음이라는 것. 제일 쉬운 거 가지고 해야 돼요. 마음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좀 어렵고 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알아차리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우리는 몸과 느낌을 알아차리는 건 정말 쉽거든요. 마음이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시끄러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 됩니다. 제일 쉬운 거 알려드릴게요. 자, 화가 나요. 화가 난다. 알겠어요. 봤어요. 근데 범부는 보면 사라진다 그랬나요? 보면 봐도 잘 안 사라진다 그랬나요? 봐도 잘 안 사라지죠? 그러면은 봤으니까 사라지겠지 하고 기다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보면 범부에게는 이런 이익이 있어요. 완전히 잡아먹히지 않고 그래도 다른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몸에 대한 느낌, 몸에 대한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걸으세요. 나가서. 어떻게 걸으시냐면 하나의 대상에다가 마음을 잘 두는 게 범부예요? 못 두는 게 범부예요? 그러면 발바닥에 집중하세요? 그럼 너무 무리한 요구겠죠? 안 그래도 마음도 지금 화나 있는데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발바닥도 느껴보고 산도 보고 호흡도 느껴보고 지나가는 바람도 느껴보면서 우리 집 앞에 이렇게 예쁜 꽃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발바닥에 가시 박히면 돌 밟으면 아이야 하는 이 느낌도 느끼면서 그렇게 몸에 대한 알아차림과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을 하면서 10분만 산책을 나갔다 와도 우리는 분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공정경제심이 커지잖아요. 이거는 사띠의 힘이 커졌다는 거죠. 깨어있음의 힘이 커졌다는 거죠. 안심의 힘이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밖에 안 나가도 그런 대상을 통한 알아차림을 안 해도 곧바로 안심으로 돌아오면 수다원은 7번 안에 사다함은 1번 안에 안함은 돌아올 곳도 없이 아라함은 아예 안 썼겠죠. 하지만 우리 대부분이 범부니까 그런 기대하지 말고 안심에 대한 감각이 아직 크지 않으니까 대상에 대한 알아차림으로써 쉬운 깨어있음으로써 우리가 이 분노라고 하는 아주 사실은 분노가 좀 악질적이라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괴롭혀요. 나만 괴롭히나 남도 괴롭혀. 친구도 괴롭혀, 동료도 괴롭혀, 가족도 괴롭혀, 다 괴롭혀. 여기 청년들 분노 못 다스리면은 나중에 아들, 딸 괴롭힐 거라. 진짜 큰 책임이에요, 부모가 된다는 건. 그것도 못하는데 부모가 되면 진짜 자녀에게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혼할 거죠? 안 할 거예요? 그럼 부처님하고 결혼하셔요?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기 전까지 반드시 필수가 뭐? 그게 뭐냐면 안심력. 안심에 대한 감각과 안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사띠의 힘을 키우는 것. 이거 꼭 해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냐면은 희은버부님 아들, 딸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라. 이거 못할 거면 결혼하지 마. 재앙이라 재앙. 아들, 딸 잡지 말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우리가 꼭 자기 자신을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저 악질적인 분노로부터 좀 구해주기 위해서 안심의 힘을 깨어있음의 힘으로부터
만들어내는 그런 수행에 몸 한번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은 금강경을 배우고 금강경을 읽고 금강경을 수행하는 동안 점점 더 안심의 힘이 커져나가는 그런 결과물을 꼭 얻으실 수 있기를 부처님께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